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드 번호가 0050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시간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 신소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100% 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과 주가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모 신소재 얘기를 할까 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 아마 궁금들 하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가 되겠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리튬 2차 전지, 리튬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MLCC 이형 필름 부분의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MLCC 쪽은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삼성전기에다가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S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또이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0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1년도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한 1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11월 10일 날에 공급계약 양극재 양극재에 관련해가지고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무려 1,560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연말까지 납품이 되더라. 납품이 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이미 절반의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주가도 분명히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24억으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니켈 함량 83% 양극재가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니켈 함량 93%까지도 이미 이렇게 연구 개발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형 필름 라인 증설에 2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 28일 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이 됐는데 적정, 적정입니다. 적정. 그리고 영업이 흑자,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1월 11일 날 공시해 보시면 1560억짜리 공급 계약 매출을 맺었습니다. 11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들어가고 있다. 이미 절반의 실적을 확보한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스모 신소재 지금 1.29% 빠지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갈로면 간다.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2043억, 영업이익 124억, 당기순이익 117억, 영업이익률도 6%까지 올라왔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부채가 104%로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부채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좌 비율은 82%인데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보율은 413%인데 괜찮다라고 봅니다. BPS가 6,0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 주가는 떨어져도 계속해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내려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요, 보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이용하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금요일 미국 시장 휴장이었기 때문에 휴장이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려 보시면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 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